모싱크는 솔직히 바람만 불어도 아니면 약간만 드래깅해도 스테이나 뭐 바텀 낚시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뭐냐? 이거 조그이 봉투를 이용한 스플릿샷이에요. 일단 스플릿샷의 용도를 좀 어떻게 쓰느냐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일단 노싱커로 바텀 낚시를 하고 싶은데, 네? 바닥을 이제 슬슬 기고 싶은데 이게 잘안 되죠. 약간의 액션, 뭐 즉킹, 뭐 호핑만 해도 확 떠버리니까. 그리고 또 지그헤드를 하고 싶은데 너무 미끄럼이 심하다. 뭐 노싱커도 아니고 지그헤드도 아니고, 지그헤드는 미끄럼이 심할 때, 노싱커 이제 바텀 낚시가 힘들 때 스플릿샷을 저는 이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여기 조개봉돌 있어요. 낚시방 가면 조개봉돌 다 팔아요. 저는 이제 6LB, 카본 6LB 기준으로 4B를 써요. 4B를 이제 장착하면 됩니다. 자, 지금같이 이제 겨울이고 이제 저수온기는 저는 이제 한요 정도 이제 3, 4cm 정도 갭을 두고 묶어요. 반대로 여름에는 한 뺨, 20cm에서 한 30cm 사이? 쉽게 설명하면 원 부분이랑 가까운 곳에 이렇게 매듭을 하면 이제 지그헤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 좀한뺨 이상 되는 여름 때나 뭐 활성도 좋을 때는 한뺨 정도에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거의 노싱커 계열에 가깝다고 보는 게 맞죠. 아무튼 저는 그런 용도로 씁니다. 노싱커도 안 되고 뭐 지그헤드 하고 싶은데 미끄럼이 너무 심하다, 수초가 너무 많다 이럴 때는 이제 저는 스플릿샷 씁니다. 공간이 벌어져 있어요. 낚싯줄을 딱 넣으면 돼요. 놓고 이제 바로 가닥도 되는데, 저는 이제 아니라 채비 손실을 막기 위해 하고 한 바퀴 더 감아줍니다. 한 바퀴 더 감아준 상태에서 이제 포셉이나 이런 걸로 이제 꽉 눌러주면 이게 끝입니다. 이게 스플릿샷. 자, 지금부터 스플릿샷으로 얼마나 잘 잡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겨울에는 이랬잖아요. 스플릿샷으로 딱 두세 마리만 잡고 끝내겠습니다. 이야, 겨울 첫 고기입니다. 사이즈가 좀 크네요. 36 스타트가 좋네요. 갈 데 있다니까. 스플릿샷 두 번째 베스. 여러분들, 이제 딱 두 마리 잡았어요. 근데 제가 스플릿샷을 안 하는 이유가 다른 것도 해봐야죠. 제가 스플릿샷이 유채비긴 한데 잘 안 써요. 왜냐, 이거 조개복돌이 너무 손실이 커. 미드 장비를 워킹에서는 잘 안 가져가는데, 미드 장비 없으면 이제 스플릿샷이 제가 유채비예요.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플릿샷 한번 써보세요. 3cm, 응? 지금 같은 전수계는 이제, 응? 웜이랑 길이 3cm 갭을 두고 한번 해보시면 아주 좋아요. 미끌림도 좋고. 자, 감사합니다.